올라갔다가 중간으로 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중간으로 오는데 한옥에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농턴, 한옥으로 길게 농턴하는 것보다 훨씬 덜 지루해요. 요번 주에는 이렇게 해서 한옥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면 다음 주나 또는 다음 다음 달, 다음 달쯤 돼서는 이거를 두 번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농턴 연습이 자동으로 되면서 호흡이 늘어나겠죠. 네. 안에 올라갈 때는 입술 선에서 악기가 닿은 입술 위치가 점점 올라가고 2mm까지 끝에까지 가는데 한 2mm 정도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치구, 입술 치구와 악기 치구 간의 거리가 2mm 정도밖에 안 돼요. 내려갈 때는 여기 중음이 입술 치구하고 악기 치구하고 4mm라면 내려갈 때는 2mm 더 내려갈 거예요. 입술 아래로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요. 자, 더라는 거는 한 2mm 정도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돼요. 입술 선도. 네, 한번 해보실게요. 올라갔다가 내려 중간으로 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오는 거 시작.